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지금 비행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짐 붙이다가 거절당했어요. 어떡해. 가자마자 지금 실현인데 지금.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구독, 좋아요, 빵. 지금 동민이와 저의 첫 번째 해외로 단둘이 가는 겁니다. 동민이 한번 봐줘요. 엄마랑 단둘이 가면 괜찮을까? 약간 무섭거든요. 지금 마리아는 옆에 티웨이 한국 항공 타고 있습니다. 하얀 모자. 동민, 이제 아빠 갈 거야. 우리 잘할 수 있겠지? 지금 비행기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짐 붙이다가 거절당했어요. 어떡해. 가자마자 지금 실현인데 지금 비자가 지금 잘못됐대. 다시 발급받으라고요. 비자를 받았는데 제가 호주 영주권자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절돼서 다시 하래서 지금 5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잘못 결제했는데 금액이 한 3만 원 정도 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 의심이 없고 고민을 왜 제대로 했지? 제가 진짜 정신이 없네요, 진짜. 비자 승인을 받고 있는데 이 펜딩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 지금 티켓은 일단 발급받은 상태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펜딩으로 지금 보류 상태거든요. 아, 이거 일단은 빨리 승인 나야 되는데 직원분이 되게 기다려라, 페이션트 했는데 뉴질랜드 진짜 문제없이 들어가야 될 텐데.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비자 신청할 때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왜 국민이 거 제대로 하고 내 거 제대로 안 했죠? 아, 가격이 왜 싸지? 이 생각 의심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네요, 진짜. 제발 잘 들어갈 수 있게 끝까지 봐주시죠. 국민이, 근데 나 이제 한국 구독지 너가 잠시 자꾸 기다려줄 수 있어? 잘 먹고냐 잘 챙겨 움직이면 안 돼? 엄마 싸고 와. 엄마 싸고 오라고? 찍을래? 그냥? 아, 찍어. 짐을 들고 가야지 그러면. 혼자 놔두기는 실패. 여기 한국 사람 많아서 일단 두고 놔두고 짐 맡긴 데 있는데 그냥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들어왔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여기 샤워기가 있지? 여기 의자도 있거든요. 좀 신기합니다, 이 화장실. 이제 입국장인데 좀 신기한 게 여기 엘사 이제 누워있는데 엄마들이 별 말 안 하네. 이제 데리러 간다. 지금 겨우 이제 단둘이 들어왔고요. 아, 근데 지금 걱정인 게 아직도 펜딩입니다. 뉴질랜드 도착하기 전까지 승인 나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승인 안 나면 우리 뉴질랜드 못 들어갈 수도 있어. 못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지금 이제 드디어 비행기 탑승했는데, 와, 저거 위에 짐 올리는데 마리아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이렇게 단둘이 진짜 어른이 저 혼자인 경우 처음이어가지고. 그럼 우리 잘 살 수 있겠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저기 대답이 없으세요? 엄마야! 엄마, 잘할 수 있겠지? 지금 너무 웃긴 게 30분이 지금 연착이 됐는데 아무도 컴플레인 없고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뭐지? 이거 다들 너무 평온해요, 지금. 지금 국민이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 게임을 되게 잘해요. 거의 전문가야, 전문가. 너 잘한다, 게임. 여기 비행기 기내식이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아서 신청 안 하고 계란을 가져왔는데 국민 너무 많이 가져왔어. 진짜 너무 많이 가져왔네. 이거 국민 다 먹을 수 있는데. 이거 다 먹을 수 있다고, 진짜? 나 국민이의 계란 먹방. 혼자만 먹거든요? 지금 벌써 네 개째 먹고 있거든요? 먹는 거 좀 보여줘요. 계란은 진짜 좋아해요. 계란은 네 개 남았습니다. 지금 국민이가 계란을 한 개 까놓고 진짜 다 먹었어. 제가 두 개 먹고 구미가 여섯 개. 구미 너 계란 잘 먹는다. 지금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트남 커피도 시켰는데 맛있어. 구미 계란도 든든히 먹고 이제 뉴질랜드만 가면 됩니다. 위기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이게 저희가 항상 한국에서 어디 아니면 어디서 한국 이렇게 오니까 한국 사람 항상 있었는데 저희만 외국인이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로 적힌 게 지금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뭘 적으라는 것 같은데 시드니 같긴 한데 긴가 지금 찍지 말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승무원분이 여기 적는 걸 알려주셔가지고 다행히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제 곧 착륙합니다. 아이패드가 국민이랑 재밌게 해줬어. 아, 어떡해. 잠깐만. 너무 괴롭다. 이게 뭐야. 아, 근데 국민 걱정인 게 있어. 엄마 비자가 지금 승인 났을까? 어? 비자. 호스텔 한다고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일단 계속 얼굴을 망가뜨려서 봐야겠어. 국민이가 웬일로 뽀뽀를 해준다거든요, 눈을 감으면. 눈 감았어. 어? 뭐 했어? 지금 뭐 한 거야? 아, 우리 바늘 좀. 눈 떠도 돼? 응. 무슨 일 있었던 거지? 나
해줄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 뽀뽀 또 해도 돼? 아. 눈 감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지?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뭐지? 뭐죠 이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거 큰일 났어. 분명 왜 코피가 나 여기 또? 기합차인가? 비행기만 타면 코피가 난다고 그때 했었는데 지금 보면 피가 나 코피가 또 없고. 괜찮아? 아 진짜 코가 지금 너무 길하고 코가 너무 아파요. 코피보이 코피보이 응? 전 비행기 내려갈 때 너무 무섭거든요. 엄마 안아준다고. 아 너무 쎄. 비행기가 좀 무서울까봐 안아준대요. 몸에 든든해. 아, 조금 무섭긴 하지만 나 눈 감고 있을게. 꼭 안아줘. 별일 없게. 나 눈 가려주는 거야. 고마워. 많이 이제 곧 한대. 착륙한대. 이제 잘 도착했는데 봄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거든요. 뭔데? 그럼 시드니에 거의 다 왔죠. 시드니에 온 게 아니고 뉴질랜드에 온 거야. 시드니에 거의 다 왔죠. 아니요 뉴질랜드고요. 지금 잘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저 꼽하지 마시고요. 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이가 저를 찍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내립니다. 못생기게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잘 찍네. 잘했어. 고고. 이제 꺼줄래? 뉴질랜드예요. 지금 뉴질랜드야. 엄마. 출근합니다. 출근. 출근 감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나요? 지금 숙소 가고 있어요. 숙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숙소는 좋을 수도 있어요? 네. 엄마는 지금 찍어주세요. 지금 저희 지금 다행히 별 말을 안 하고 했는데 지금 비자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계속 오류가 뜨거든요. 일단은 그냥 넘어갔는데 걱정한 거에 비해서는 했는데 또 중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가볼게요. 비자 없이 들어오긴 했거든요. 갑시다. 어? 지금 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 분명히 멘트를 아주 잘하는데 짐 찾으러 온 것 같고요. 여기 찍어주셔야죠. 저기 흔들지 마시고 여기 찍어주세요. 됐어, 고민아. 이제 나갈까요? 가자, 가자. 고민아, 고민컵 끌어줘, 알았지, 캐리어? 이건 네가 끌어야 돼. 빨리 와. 어, 지금 다행히 걱정을 했는데 짐도 잘 찾고 뭐 아무것도 안 걸리고 잘 된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원래 이게 비자가 없으면 뭐 비행기도 안 태워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태워주고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꼭 잘 체크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희 숙소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아니 구미가 스스로 너무 잘 가는데? 이렇게 알아서 짐 잘 끌고 오고 있네요. 아 든든하네요. 지금 끝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양념장을 가져온 게 있는데 이거 신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줄을 섰습니다. 설마 어떻게 먹어? 막 빽당하진 않겠죠? 지금 특이한 게 코로나 감사 이거를 가져가는 한 사람 보냈어. 자 여기 자. 이게 국민이 거야? 아니 챙겨 좋은 거 아니야. 지금 다행히 무사히 나왔는데 그 아이 소스 있다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뉴질랜드 간 친구가 얘기해 주는데 혹시 신고를 안 했다 있는데 신고 안 했다 걸리면 40만 원이랍니다. 몰랐어도 40만 원. 진짜 큰일 났거든요. 근데 다행히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서 잘 신고한 것 같아요. 지금 구미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자 나 움직입니다. 자 보시죠 구미가. 이렇게 캐리어를 잡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어. 동시에 짐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잠깐만 지금 저희 숙소에 왔어요. 잠깐만 비밀 공간이 있다고요? 잠깐만 너무 어두운데요? 아, 화장실. 네 화장실 있고요. 또요? 여기 샤워실 또 따로 있네. 네 곰미 지금 가고 있어요. 오 지금 저희 방입니다. 지금 거포로가 한 발 다 들어가나? 오. 오 이 문은 뭐야? 야 갑자기 와. 그러니까. 찍어줘. 자 문이 열립니다. 에? 여기 옷걸이가 있었어. 여기는 옷걸이랑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어 좋다. 지금 보면 부엌이 이렇게 생겨서 기본적으로 뭐 먹을 수도 있고 국민이랑 저랑 먹을 테이블 그리고 소파 침대까지. 밖에 나가보자. 오! 양 테라스가 있어요. 지금 약간 비가 내리거든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보인다. 우리 내일 아침 보여주자. 어쨌든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곰민이와 제가 이곳에서 한 달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곰민이 우리 잘 지낼 수 있겠지? 하이파이. 어쨌든 잘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뉴질랜드 라이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아 그거 돌려가지고 볼 수 있어? 진짜 괜찮기는 하네 지금.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인사할게요. 안녕.